자, 오늘 서울은 영하 11.3도까지 떨어지는데요.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아침이었다고 하네요. 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혜정 캐스터. 뒤에 그 폭포수 얼어붙은 건가요?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홍제천 폭포마당입니다. 지속되는 강추위에 이렇게 인공폭포수가 거대한 빙벽으로 변해버린 건데요. 추위의 기세가 한눈에 느껴지실 겁니다. 이 산책을 나온 시민들도 이 신기한 모습에 굉장히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강추위는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만큼 옷차림 든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 강원도 지역은 한파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칼바람은 낮 동안에도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2도, 대구는 영상 2도선에 그치겠고 강한 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추위에 동파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올 들어 처음으로 동파 경계가 발령됐습니다. 동파 경계는 일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인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집니다. 장시간 외출 시에는 물을 조금 틀어놓고 수도 계량기함은 헌수건 등으로 감싸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기는 날로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강풍까지 더해져서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파는 모레까지 더 이어지겠고 주말부터는 조금씩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날씨에 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빙판길도 강추위도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